안녕하세요. 김영기라고 합니다. 아닌가? 안녕하세요. 김영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기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어디 좋은 데가? 입사 면접이 있어서요. 멀쩡한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 취직이 되겠어? 아, 저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저기, 여기 아파트 복도가 좁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다고 말들이 많아서 말이야. 혹시 취직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지? 아,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는 웬만하면 집에 있지 그래요. 입사 면접이 있어서요.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취직되면 차를 살 수 있을 거야. 김영기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기라고 합니다. 학점이나 입사 시험 점수는 괜찮은데 장애가 있는 줄은... 몸은 불편하지만 제가 지원한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는... 좋은 학점에 입사 시험 점수도 좋았지만 번번이 장애를 이유로 입사를 거절당해왔어. 하,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빨리 취직해서 밀린 월세도 내야 되는데. 방금 보신 화면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고 있는 차별의 사례를 엮은 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인 4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73.9%가 실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경험이 있는 사람도 68.4%로 조사되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현실은 절대 다수의 장애인을 빈곤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범위입니다. 지금은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직접 차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시험은 시험이니까. 반면 간접차별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점자 시험지를 주셔야 시험을 보죠. 그런 건 별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솔직히 사실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차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차별 행위를 조장하거나 광고 또는 글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안내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차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금지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상권 등 가족, 가정복지시설 관광권 등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 영역입니다. 고용 현장에서 사용자는 모집, 채용, 승진, 해고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야, 이번에 월급이 많이 올랐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아, 자네도 이번에 많이 올랐지? 나는 직업교육이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다른 아이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낯설어해서요. 두 번째 영역은 교육 현장입니다. 교육 책임자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학습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보청기, 확대 독서기, 점자 자료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영역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소유, 관리인은 매매와 임대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 분리,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되며, 103번 버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을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거나 보조견이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및 반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 등의 사업자도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입니다. 국가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정보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알트 텍스트 등 웹 접근성 지침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 피디님! 여기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화면과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이 빠져있네요.
아, 네네. 잠시만요. 자, 다음 네 번째 차별 영역은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보호자나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우리 지역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이전은 곤란합니다. 공공기관은 허가, 인가, 신고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참정권에 있어서 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관련 자료를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모 구성권, 성 등에 관한 차별 영역입니다. 우리 병원은 장애인의 경우 자연부만은 안 되고 제왕절개 수술만 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너도 너 같은 장애인과 결혼해야 구박받지 않고 살지. 또한 모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 관한 영역입니다. 동네 창피하게 어딜 나간다는 거야?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이유로 앞서의 모든 권리에 제한을 두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복지시설에 감금 등을 하거나, 복지시설 또한 장애인의 입소 조건으로 부모에게 친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등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여섯 가지 차별의 영역을 관련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저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진정서는 제출했습니다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차별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권리 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줄은 죄송하지만 우리 회사는 먼저 피해 장애인은 그 사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받은 내용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며, 그 차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에게 시정 공고를 하며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 통보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에 차별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 반복적, 보복적 성격이 있고 그 내용과 규모가 크다면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입사 축하해요. 환영하네. 잘해보자고요. 잘하고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손해배상 책임이나 벌칙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혜나 선심성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아닌 이제는 우리 사회 480만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약속인 것입니다.